두 번째 세트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세트 봉진 사즈. 아, 노준규가 나왔네요. 네, 네. e스포츠판의 미친 존재감 노준규. 아, 네. 근데 나오기만 하면 많은 팬들이 e스포츠 커뮤니티가 뜨거워지게 만드는 노준규 선수.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외모로 승부할 때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나와 노준규가 원래 있는 선수니까 재능이 네. 있는 선수라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강인한 모습 보여줘야 되고 프로토스만 만나면 매번 치던 모습 어제까지여야죠. 그렇죠. 네. 한꺼풀 벗어냈을 때 뭔가가 나올 거라고 팬들도 알고 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긴장했습니다. 노준규 오늘 그런 뭔가 탈피하는 네. 뭔가 탈피하는 그런 느낌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닮은 연예인분도 지금 대세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대세 잡아야죠. 그 대세가 돼야 되는 거야 노준규 선수. 자, 그런데 그 반대편의 선수가 굉장히 거친 선수에게 김태경입니다. 아, 이거 어쩝니까? 김태경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도 없거든요. 네, 아슬 지금 기가 막힌 사람이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했는데 물론 뭐 e스포츠 역사 짰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00년이 지속이 됐을 때 김태경 선수를 한번 나올까 말까 그 정도의 코스를 또 보여주고 있는 김태경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자, 이번 경기 역시나 김태경 선수의 어떤 연승 아니면 다승왕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7-7 정도 딱 대진표가 열렸을 때는 거의 계란으로 발이 튀긴 느낌의 정도의 느낌이 셨던 거로 네. 뭐 숫자 자체가 김태경으로 나갑니다. 네,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김태경 선수가 과연 이 경기를 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양 선수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e스포츠 경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뭘 경기장부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수많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e스포츠에 대한 매력을 많은 분들께 느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준규가 그런 변수를 만들어 스코어를 동점을 만들겠다는 거 본인도 생각하고 웅진사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노준규 선수와 김태경 선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경기 보겠습니다. 정경 승선입니다. 자, 경기 만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트입니다. 웅진스타즈와 SK텔레콤 T1 먼저 노준규 선수의 진영입니다. 노준규 11시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준규 선수. 자, 이어서 대각선 김태경 선수입니다. 사실 지금 웅진의 테란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전반적으로 김태경 선수에 비해서 노준규 선수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맵은 사실 실질적으로 T1이 가장 약한 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비집고 파고 들어야 되는 것이고 네. 네, 그래서 과연 노준규 선수가 준비를 해온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어떤 것이냐 가장 중요합니다. 매번 경기를 좀 많이 졌었고 상대하는 선수가 누굽니까? 프로토스 이끌어나가는 김태근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갑자기 기분이 좋은데요. 네. 저도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왜 좋나요? 아, 사랑하는 또 어떻게 보면 후배이자 동료가. 아, 또 착한 병이 도졌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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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준규 선수는 착해서는 안 돼요. 네. 네. 항상 그 착한 표정, 또 착한 어떤 그 마인드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좀 없애버리는 좀 잘나가는. 지가 없어요. 좀 날카로운 게 좀 필요하거든요. 네. 정말 악랄하게 승리를 해야 됩니다. 상대 김태경이에요.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진짜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나는 지지 않는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네. 요즘 정말 프로토스에게 신나게 졌었습니다. 노준규 선수 주성욱 선수를 시작으로 해서 송병구, 김대엽, 장윤철 순으로 해가지고 네, 5연패 쭉 달렸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딱 만났더니 프로토스 중에 가장 잘하는 김태균 선수를 만나버렸습니다. 일단 게다가 맵이 대각선이라는 것은 초중반에 날빌로 이길 수가 없고 경기 끝날 때까지 이런 맵, 이런 위치에서 이기려면 한 30분 정도의 경기 시간 동안에 한 번도 흐트러짐 없는 정신력이 없으면 이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과연 그런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예, 그것에 저 역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네. 상대니까 도리어 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준규 선수 초반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항상 중반에 약간 좀 멘탈이 무너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전패당하는 아니면 너무 경기가 한순간에 엎어지는 이런 그 수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네. 좀 달라진 모습을 노준규 선수가 보여줘야 되고 지금 웅진은 그래야 합니다. 또 0-1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준규 선수의 확실한 모습을 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김태균 이제 코어를 올리고 있는 그런 그림 노준규 게스트 처음에서 베럭스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태균 선수는 이번 시즌에 테란전 경기가 굉장히 적었죠. 네, 한 번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저그전은 완벽하고 프로토스전은 1승 2패 하다가 2연승 하면서 다시 분위기가 좋아졌고 테란전도 이제 승률을 끌어올리면서 테란을 만날 때도 조금도 부담이 없다라는 것을 일단 이번 경기를 시작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일단 팀의 분위기, 현재의 기세 이런 모든 부분이 김태균 선수에게 많이 웃어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 맵,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맵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지금 2연승으로 기분 좋은 웅진에 비해서 T1은 지금 4번 나왔는데 1승 3패거든요. 자, 그런
나름대로의 뭐 파고들 수 있는 그 숫자 상황에서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노중규에게 유일하게 갈 수 있는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딱 한 번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도재혁 네. 선수 요즘 잘 나가죠. 굉장하죠. 네, 최고죠. 굉장합니다. 아주 폭발적이에요. 네. 요즘 도재혁 선수 저그전 보는 재미가 예, 저도 이제 보면 쏠쏠한데 네. 예,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제 그 이승원의 설련이었나요? 그 네. 도지사? 아. 도지사의 포스가 난다. 그렇죠. 맞죠. 네. 네. 뭐든 잘해요 지금 요즘에 정말 네. 약점으로 평가받던 그 여하 이런 거 가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예. 노중규 색다르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초반 올인 아니면 후반 운영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약간 아쉬운 게 대각선. 네, 일단 네. 이 위치는 투팩토리가 성공할 가능성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낮은 위치입니다. 네. 조금만 이제 김태균 선수가 눈치를 챈다 그렇게 되면 답이 없는 빌드인데 네. 하지만 요즘에 누가 이런 걸 자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변수를 노중규 선수는 초반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일단 뭐 김태경의 지금 현재 상황도 봤습니다. 네, 넥서스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앞마다 넥서스. 게이트 이후에 넥서스 하나 딱 올릴 것 같은데 아마 상대방이 또 승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뭐 신의 급이다. 이러면 김태경 선수 역시 좀 눈치를 챌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게이트에 먼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로보티스보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김태경 선수가 또 이신영 선수와 경기했을 때 2빌드로 패배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래서 과연. 일단은 이 의도를 모르게 되면 결국은 프로토스도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벌써 마이너 한 방에 바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라서 일단 노준규 선수가 필살기 전략 제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자, 일단 노준규 이게 들고 나온 것들이 얼마나 통할지 일단 시작됐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거는 아직 발동했습니다, 노준규. 네, 딱 여기까지 보면 아, 뭐 팩더블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플로그가 길막! 네, 플로그가 길막했습니다. 네, 드라고 한 기라도 잡히면 경기 바로 끝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냥 원팩 멀티. 네. 이게 그치. 일부러 마임에서 여기 쓸데없이 왜 하냐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너무 티가 나게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바로 마인맨 하면서 너무 순수한 선수예요. 네, 일단 저는 원팩 멀티입니다 얘기했어요 김태균 네. 선수에게. 네, 약간 일단 근데, 너무 도덕적인 그런 선택이었는데 일단 약간 비도덕적으로 갈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상대방 드라고 위치도 봤고 만약에 벌처가 마인맨서만 제대로만 잘할 수만 있다면은 한번 대박 노려볼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이게 마인맨서 안 된 벌처가 한 기 나갔으면 이거 대박이었습니다. 퇴로에 마인맷을 3개 돼 있으면 이거 진짜 한 방에 끝날 수도 있는 건데 네. 일단은 순진한 척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원팩 멀티입니다라고 지금 순진한 눈망울을 계속 보내줄 필요 있거든요. 노중기 입장에서는요. 네, 아직 그래도 원게이트거든요. 아직 원게이트에서 계속 드라곤을 생산했기 때문에 설마! 타이밍 노려야 돼요. 왼쪽은 지금 유인하는 건데 안 넘어가죠. 김태경 영려죠. 알고 빠진 겁니다 이거. 네, 네. 아, 쓰라쓸했는데요. 거의 뭐 정말 지근거리였는데요. 스타트 이제 끊어줘야 되거든요. 자, 탱크 나왔으니까 이제 스타트 끊어줘야 됩니다. 좀 있으면 옵저버 나와요. 자, 나오기 네. 전에 노중규가 뭔가 여기서 좀 뿜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SCB까지 가고 있고요. 네, 일단은 여기서 올인 가서 마인 한번 대박이면 이 경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드라곤이 3개가 더 추가가 됐을 경우에 드라곤 8개가 언덕을 지킨다. 이러면 진짜 어려운 거고 네. 김태경 대 이영호 선수의 그 마인을 상대로 한 드라곤 컨트롤 풀짤 도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설의 컨트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노중규 됐어요. 칼을 뽑았어요. 일단 뽑았고요. 네. 스피드업도 됐고 자, 그리고 뒤에 시즈 모드까지 되고 있거든요. 완전 네. 완전 올인이에요. 완전 뒤에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뒤에 그냥 무조건 일방통행입니다. 이제는 없는 거예요. 뒤는 없는 거예요. 노중규 가서 이거 안 되면 그냥 끝까지 당연히 시즈까지 간 거죠. 네, 이제 3게이트 딱 활성화되는 시점이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완전히 봐야 됩니다. 옵저만 하기 직전. 나오기 직전인데 올라가면 올라가면 자,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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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차죠. 네. 얼굴은 웃기는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직 몰라요. 자, 빨리. 이거. 자, 이 정도면 마인맨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정도면 피해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인. 데크 뒤에 갈 수 있는 건데요. 언덕 위쪽까지. 오, 머릿속이 하얘지는데요, 아주. 네, 일단 김태우 선수가 굉장히 당황할 만한 상황이 된 거고. 언덕 위에서 막으면서 아마 넥서스를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 SCB 더 보냅니다. 어차피 미래 볼 거 없어요, 노중규는. 네, 미래 볼 거 없다면 완전히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막 털이까지 지금 막 이런 식으로 덮기를 해야 되는데 많이 셔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막히면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뭔가 셔틀 나왔어요. 셔틀 나왔어요. 아직까지 언덕에서만 맞고 아마나 넥서스를 다시 재건하게 되면 김태균 선수가 이번 경기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극단적으로 상대방의 본진까지 밀어버려야 되는 노중규 선수입니다. 자, 넥서스 네. 나오거든요. 김태균 선수 질러 셔틀에 태워가지고 한 개 내리는 그 타이밍 전까지 넥서스는 무조건 날려야 됩니다. 엔데 이제 네, 찍고 있네요. 있죠. 이제는 머리까지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네. 벙커 찍고 터렛 찍고 남의 집을 자기 집처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예 이제 뭐 집
뺄 생각 없이 여긴 내 땅이라고 생각해서 노숙이 먹어야 되고 일단 이거로 해야 돼요. 자 근데 넥서스 날아가기 직전이에요. 넥서스 가라앉아. 넥서스 간드 뿔릴 때 넥서스 날아갔고.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질럿 내리고 드라곤이 앞으로 달려들 수가 있거든요. 태코 두 개밖에 안 돼가지고. 네. 그래도 마인 다 제거하면 안 되고 요 앞에는 마인 매설 그리고 탱크가 서로 자신의 탱크를 사용해 쏘지 못하게끔. 자, 머리 놉니다. 자, 뒤에 있는 병력들 탱크 하나 더 왔고요. 왜 자, 머리 달려야 뭐 노숙이요? 이거만 가면 이기는 건데 안 가고 네, 있어요. 터렛도 짓고 머리 짓고 해야 돼요. 여기다 입구도 좁혀놓고 완전히 네. 못 나오게 막아야 됩니다. 자, 벙커는 지금 세입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들어와야죠. 건물만 짓고 세입자가 없습니다. 아직도 안 달리고 있어요. 뭐합니까 지금 도중에서. 이거만 놓쳤나요? 달리면 이기는 거예요? 달리면. 아 이거 아슬아슬한데요 지금 상황은요. 네. 반면에 김태균 선수에게는 이게 진짜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벙커는 자 리버 점차 리버 나왔죠. 탱크 구셔야죠. 그렇죠. 자, 내려놔요. 지금 못 들으면 영원히 가십니다. 자 여기 옵니다만 벙커가 지금 힘을 못 써요. 벙커가 자 그래도 길막 네 만약에 진짜 머리 색이 있었으면 이거 자 근데 리버까지 막혔어요. 자 머리 시드모드 풀고 벙커 들어왔습니다. 벙커 좀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은 김태균 선수는 지금 도치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벙커를 미리 깨놔야 되는 것이고요. 아 벙커가 깨졌고요. 지금 가로막았던 거 조금 늦는데요 노승규. 네 자 이러면 뭐 밀어내고 다시 넥서스를 올릴 수 있는 김태경이 되는 거거든요. 노중규도 여기서 되게 많이 힘을 뺐어요. 노중규도 더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더 여기서 조여야 그렇죠. 돼요. 김태경 선수는 뭐 힘을 한번 기대해야 되나요? 마인 조심해야 되고요. 마인만 조심하면 이거 언덕 밀어낼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 언덕까지 밑으로 더 올라오는 탱크 하나 남았고요. 자 고쳐야죠 탱크 고쳐야죠. 탱크 고치지 못했고 SS는 공격용으로 씁니다. 그렇죠. 자 탱크 또 왔어요. 드라군 따라가야죠. 자 오른쪽 때 드라군 두 개 또 맞았거든요. 아, 예. 네 지금 게이트가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탱크 한 개 온 거라는 좀 위험하거든요. 네 투팩 때 지금 쓰리 게이트이기 때문에 드라군 셋이 나오는 병력이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병력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노중규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자 아직까지는 라인을 아 김태경 씨 완벽하게 수복하지 못했는데 아 근데 노중규 일단 뒤쪽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선택인가요? 네 머린 세기가 만약에 들어가 있었으면 경기 진짜 끝날 수도 있었어요. 끝났죠. 네. 와 이거 너무 아깝네요. 노중규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그 긴장을 노중규 선수가 했던 것 같네요. 그 순간에 대어를 잡았는데 낚싯대가 부러졌습니다 지금. 예. 아 이거 노중규 입장에서는 거의 눈앞에 오는 대어만 지금 날아갔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벌처 특공대 2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여기서 프로부스를 줄여놔야 후반 운영에서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 거고 건물배치 예술이네요 김태경. 아 뭐 들어가는데 본인 아 결국은 아, 네 정면이 계속 위험합니다. 압박 받아요. 지금 셔틀도 있기 때문에 야 터렛도 없고 이러면은 터렛 한 개 지금 이제 건설되고 있고요. 탱크 두 개예요. 이거 무시하고 언덕 위로 올려버려도 됩니다. 그렇죠. 야 노숙이요. 하늘이 덥네요 이거. 하늘이 덥네요. 일단 노숙이 쪽으로 지금 하늘이 많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예 이거 한 번만 막으면 예 노숙이 선수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경기가 될 수가 있어요. 마인 설마. 오 김태균 조심 좀 해야죠. 여기서 드라군 한번 이렇게 되면 진짜 김태균 선수도 지금 상황 프로토스가 괜찮거든요. 네, 아직도 그리고 셔틀 이쪽 가나요? 셔틀은 어느 방향으로 틀죠? 셔틀은 뭐 옆방향인가요? 언덕 위에 탱크 잡아야죠 이거. 자 골리앗! 골리앗! 노중규 골리앗! 노중규 한방 있는 선수입니다. 야 이거 진짜 나이스 판단인데요 골리앗 탄기는요. 이 타이밍 골리앗이 진짜 완벽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뒤쪽 이제 셔틀은 이제 빠져나갔고요 김태균 선수. 야 우리 김태균 선수 역시나 판단 좋습니다. 넥서스 하나 더 가져가는 선택. 지금 계속 수비만 하게 압박만 해주고 넥서스 하나 더 가져갔습니다. 병력 뽑아서 들어갈 것처럼 보여주다가 와. 네, 와 진짜 프로리그 결승하는 기분인데요. 네 일단은 네, 정말 머리만 들어갔으면 이겼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미 실수했고 네. 엎질러진 물을 다 무려가면 안 되는 거 안 되죠? 그렇죠. 버려야죠. 그렇습니다. 엎질러진 물은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집중해서 초반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양 선수 모두 다 경기 임해야 됩니다. 자 벌써 두 개를 바깥으로 빼놨습니다. 뒤쪽 돌아오면서 이쪽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노중규 선수. 네 벌써 나가는 판단도 좋고요. 노중규도 지금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언덕으로 다시 한번 시야를 밝혀놓고 벌써 뒤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자 여전히 시리게이트 이제 네 개째로 늘리고 있습니다. 김태경 다섯 시. 네 일단 테란이 그렇게 부유한 상황도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멀티를 성공한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건 없거든요. 네. 네, 지금부터만 천천히 해도 일단 김태균 선수는 스스로 이 경기를 거의 잡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충분히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팩토리 두 개를 더 올렸어요. 노중규 선수가. 그 이후 타이밍까지 한번 잡아보겠다는 생각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옵저버가 지금 떠 있거든요. 이게 노중규 선수에게는 조금 뼈 아플 것 같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아, 그 타이밍까지 이미 김태균, 아, 굉장히 자신의 손 안에 두는 듯한 그런 운영을 좀 보여주면서 그 정보를 다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능선 끼고 리버를 통해서 시간 좀 버티면서
이제 프로토스는 별다른 할 게 없습니다. 게이트웨이만 자원되는 대로 최대한 몇 개 좀 늘려주면서 예, 질럿의 스피드업 해주고 능선 끼고 능선에서 버티다가 상대방이 올 때 예, 전방의 공격.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김태균 선수는 완벽하게 자신이 할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이 팩토리가 만약에 안 걸리는 상황이었다면 뭐 아비토가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목적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김태균 선수가 게이트웨이를 다 맞춰주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드라운 숫자가 지금 깨돼가지고 능선 제대로 못 잡으면 노종희 선수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완전 시야를 다 막혀놓고 있거든요. 이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김태균 선수. 네, 능선 4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워낙 멀기 때문에 실수 없이 탱크가 언덕 아래에서 언덕 위에 드라군에게 잡히는 탱크는 한 개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면에 김태균 선수는 차분하게 마음을 여유 가지고 하면 발업질러 되기 때까지만 모으면 이길 수 있어요. 네, 이거 뭐 위험한 판단이에요. 지금 벌쳐도 없고요. 아, 네, 이 탱크 잡기 여기서 시지 못하고 벌쳐 기다리기. 언덕 더 가면 안 되죠. 네. 공유 넘어가나요 일단은? SCB 동원? 작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6시 멀티를 밀면서 6시를 전작으로 삼겠다라는 노중기 선수의 생각입니다. 자, 시즈모도 천천히 하고 터렛도 짓고 그 다음에 벌처 지금 후소로 찍어서 와야 됩니다. 자, 뒤에 있는 벌처들이 아직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볼량과 더불어서 SCB 예. 동반. 조합이 은근히 까다로운 조합이에요, 지금 테란이. 지금 이게 발업질러 다수가 나오지 않는 한 지금 벌처가 두 개지만 벌처가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네 개가 뛰어오게 된다. 네. 그렇게 되면 프로토스가 한 방에 이제 훅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아 근데 능선을 잡지 못했죠. 왜죠? 반응이 있죠. 큽니다 이런 거. 자, 이거 자리가 그냥 놓았죠. 자리가 안 좋습니다. 밀어나갔고 아래쪽 아래쪽 질러놨습니다. 네. 밀려 들어오네요. 질러. 언덕을 딱 잡은 상태였으면 정말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언덕 네. 올라가기 직전에 김태균 선수가 잘 덮쳤어요. 아 뒤쪽에 벌처가 오는데 보이는데 좀 늦었죠. 이런 식으로 바깥쪽을 하면은 절대 노중희 선수에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 라인이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 병력을 잡아먹어야 겨우 할 만한데 프로토스의 병력이 조금이지만 남아버렸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테라 입장에서. 네. 탱크를 살려주는 한도는 에서 천천히 했어야 됐어요. 탱크를 정말 띄엄띄엄 배치를 하면서 터렛 찍고 벌쳐 오는 거 다 앞에서 세 줄 네 줄 많이 신고 이렇게 경기를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아, 김태균 선수의 그 덮친 타이밍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 어쨌든 뭐 더 이상 확장 신경 네. 안 쓰는 듯한 노준규 의원이 병력만 계속 찍고 그럼요, 있어요. 지금 SCB를 생산하겠다는 건 더 쥐고 싶다는 거예요. 경기 쳐주겠다 이겁니다. 네. 그럴 자원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냥 리페어만 하면서 무조건 4팩토리 한 번도 쉬지 않고 마인 대박을 노려야죠. 셔너 위쪽에서 이번에 마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라군을 조금씩 압박해주기 시작합니다. 네, 이러면서 능선을 탱크가 잡아야 되거든요. 자, 이게 끝이 아니라 견제에서 좀 그치면 되는 상황 네. 절대 아니에요, 노중희 선수가. 여기 능선 잡아야 되는 거고 터렛 지어야 되는 거고 김태경은 아직 몰라요. 방심만 봐야 됩니다. 자, 조금씩 깎아서 나오거든요. 렐레를 잡았는데요. 렐레를 바꿔야 돼요. 지금 노중희 선수가 병력 앞에 지금 막 있다고 오는데 여기 터렛이 떠오죠. 앞에다 렐레 바꿔놓고 여기서 경기 끝나고 마인만 배사람이라 이거 김태경 선수 큰일 났습니다. 저 벌쳐서 마인이 있으면 여기 마인 있나요? 엠베 옆에 마인 있나요? 네, 왜 그거. 마인을 배설 안 합니까? 네, 그리고 일단 김태용은 6시 지금 위험합니다. 큰일 났어요. 일단은 상대편을 압박 당하고 난 다음에 6시를 얻겠다는 선택을 했는데 일단 압박 당했는데 노준기 바깥으로 나왔거든요. 네, 태국 위치 좋아요. 태란의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이건. 네, 이건. 자, 도전점사 이거 병력이 그냥 일렬로 오나요? 네, 김태균 무너질 수 있겠는데요, 이거. 마인 때 마인 들줄 다 잡고. 벌처 다 잡을 수 있어요. 설마 노준규가. 자, 리버 잡고. 리버 잡히나요? 네. 리버가. 네, 벌처 한 번 더. 몸으로 막았어요. 자, 벌처. 뒤에 벌처 또 오나요? 야, 김 나갔어요, 지금 탱크가. 탱크하고 해랑라요. 반박시겠는데. 자, S팀이 좀 더 와가지고 소리도 하고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노준규 컨트롤 깨봐. 이거 탱크 뒤로 한번 뺀 다음에 벌처를 잡아먹고 김태균 여기가 문제거든요. 여기가 자, 김태균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시즈모드 그 다음 터렛 쳐야죠. 열심히 뭐합니까? 터렛 쳐야죠. 터렛 빨리. 자, 오나요 내 뒤쪽 김태균 병력도 계속 올라와요. 아직까지 리버 잘했어요. 리버 대박이에요. 리버 리버 사이 가운데 이 사이 그 사이 가운데 리버. 그렇죠. 가운데 리버 있나요? 말 역대박 날 수도 있어요. 아직 마인은 아슬아슬하고요. 뒤쪽 또 왔습니다. 벌처 노숙이요. 정말 숨을 못 쉬게는 터렛까지 지어지게 되면 김태균 영원히 못 뚫습니다. 자, 마인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노숙이도 네, 시즈모드 하면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저 병력 왔고 노준균 계속 보냅니다. 이쪽 지금 병력 계속 와요. 네, 났는데도 계속 터렛 쳐야 돼요. 노준균 선수 그리고 지금 탱크가 두 개나 내려간 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고 한 개 정도만 내려가고 한 개는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직접 화력에 지원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옆쪽 사이드를 한번 뚫을 생각인가요? 근데 김태균 옆에 중앙적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네, 뒤에 있는 병력 한번 끊어주고 앞으로 덮칠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전멸요. 김태균 이렇게 되면 드라군이 돌아와야 되는 상황, 최악의 상황이죠. 이거는 노종규. 그리고 벌처가 끊기면 드라군 탱크한테 다 녹아요. 벌처 끊기, 아, 저 질럿 끊기면 안 됩니다. 질럿. 예, 질럿 끊기면 드라군 그냥 녹습니다. 질럿에게 어느 정도 데미지를 가하고 뒤쪽으로 빠지는 네. 노종규. 이 벌처가
예, 뒤로 돌아가서 상대방의 병력을 잡아먹으러 갔던 드래곤을 모두 다 회군시켰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6시가 날리면서 그런 움직임, 사소한 움직임으로 노준경이 지금 김태균을 흔들어주고 있어요. 네. 어차피 먹는 거 없어요. 본진 자원은 다 말랐고. 자, 계속 압박시로 가야 됩니다. 노준경 선수 라인 조금씩 서서히 앞당기면서 털에 빠고 여기서 완전 조여놔야 돼요. 네. 오, 잘하는데요, 노준규. 털에 찍고 있습니다. 게다가 테라는 가난해도 이보다 더 가난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본진 자원 남아있고요. 자, 리버한 예, 리버 개방해야죠. 다 잡아버려야죠. 리버가! 리버가! 좋아요! 자, 정면! 더. 정면 가야죠, 그러면. 정면. 아, SCB 잡아야 됩니다. 털에 지어지게 하면은. 근데 여기 라인 두터운데요. 아, 여기 두터운데 일단 김태우 넘어갑니까? 못 넘어가, 일단 못 넘어가. 아직까지 11킬. 네, 리버를 더 해야 됩니다, 지금. 병력들이 추가가 못되게 김태균 선수가 더 막아줘야 됩니다. 네, 노준규도 진짜 자원 빡빡하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양 선수 모두 지금 다른 걸 먹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다 쏟았어요. 네, 계속 여기서 시간 끌어줘야 되는 거고요. 자, 리버도 자, 진짜 HP. 오! 아, 리버 잡히는 건 아닌데요. 네, 그럼 정면만 신경을 쓰면 돼요, 노준규 선수는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본질 깰 필요도 없어요. 넥서스만 앞 정면에 있는 넥서스만 상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힘이 여기 많거든요, 병력이. 네, 여기에 마인이 매설됐다는 것. 테라한과 프로토스가 자원이 같은데 네. 이건 언덕에 러커가 40마리가 버로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딱 그 정도예요. 그때 네. 러커 있었을 때 경기 보셨지 않습니까? 못 나갑니다. 아무것도 못했었습니다. 자, 마인을 조금 더 앞으로 매설하면서 탱크를 한 개 한 개 슬슬 앞쪽으로 전진시키면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능선만 잡게 되면 나오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완전 밀봉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골리아단 두 기 정도만 추가해서 아예 셔틀의 자유를 상대방에게 뺏어버리게 되면 이거 정말 김태균 선수는 정말 미쳐버리는 거고 네. 반면에 노준규 선수는 사실 경기 전에 이길 가능성이 슬슬 제가 보기에도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 경기는 머린 벙커에 넣지 않았던 치명적인 실수 외에는 굉장히 잘합니다. 전투 끝내주네요. 지금 잘 풀어내고 있고 지금까지 굉장히 잘 풀어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능선 잡았어요. 아까는 더 좋은 지금 위치를 선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 짜서 김태균은 리버를 하나 더 했습니다. 능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뭉쳐있는 저 사이에 뭔가 힘을 보여줄 수 있을까 김태경? 네, 가죠. 자, 마지막 전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엔지니어링 메인 때문에 드라군들이 뒤에서 화력전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리버 점사! 아, 테란이 강해요. 벌처 많이 살았어요. 벌처 많이 살았고 탱크도 왔습니다. 테란이 강하죠. 테란! 노준규! 노준규! 어느 분끼리 선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노준규 존재감 나오나요? 존재감, 빛의 존재감이 최저! 본인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와, 와 진짜 말이 안 나오네. 경기 패배하면서 정말 눈물 훔치던 그 노동규 선수.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겠습니까, 노동규 선수. 그것들을 방송에서 처음으로 보여줬습니다. 야.